이거 안 된다. 간장은? 차라리 마요네즈. 척척척. 연어가요? 고등어 맛있나요? 써야지. 했어. 완전 잘 됐다. 자, 오늘은 자전거도 싣고 여미는 밥 잘 먹고 있어. 자, 시간을 좀 줄이려고 차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거리가 좀 멉니다. 고향. 바람 장난 아닌데? 응. 오늘 그러니까 뚜껑 다 날아가고 혼자 누워 있는다니까. 평소 돌풍. 8에 돌풍이 17. 17에 체감 25다. 지금 차가 흔들릴 정도면은 17이 아니고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 바다라서 좀 더 많이 푸는 것 같아. 25. 옛날에 우리 그거. 근데 여기서 지금 텐트를 쳐가지고 될 일일까? 어떻게? 가야지. 바람이 지금 이쪽에 들려 보거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랬잖아. 오. 와, 이거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불가능이다, 이거. 일단 나중에 12시 넘어가면 바람이 조금 줄어들긴 하잖아. 꼭 줄어들어도 13이던데. 13이면 우리 체감 20이다. 지금보다는 낫겠나?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짐을 다 빼고 차박 세팅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 일어나는데 짐 좀 바닷물이 둥둥 떠. 짐은 안 날라가. 나중에 12시 넘어가지고 바람이 조금 찾아들면 그때 텐트를 치고. 밖에서 지금 생활이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차에도 그냥 다 있는 걸로 그렇게 하자. 답이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 안 멈추면 이게 뭔가. 안 멈추면은 내면 못 잔다 이거. 니인 이 앉아서 잠 못 잔다. 난 앉아서 잘 수 있지. 그자 90도로 앉아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자면 된다 이렇게.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자던가. 어? 괜찮겠다. 누워볼까? 요 유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자면 돼. 누워볼까? 엄마! 엄마! 그 유리 깨진다 이 사람아! 금가 있다. 엄마! 이래 잔다. 어. 진정한 유튜버야. 나니? 여기 보자. 안 추워? 춥지! 엄청 춥지? 앙이씨 아빠 지금 마음 급하다. 우리 아들 지금 추울까봐. 우리 요미는 이렇게 따뜻하게 옷도 안 입고 있는데. 따뜻하게 오빠 봐. 오빠 얼마 지금 추웠지? 자 일단 앙이 저리 가. 일단 차박 세팅은 완료됐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책 보다가 자면 될 것 같고. 바람 때문에 이제 짐은 이렇게 난민촌이 됐습니다. 지금은 텐트를 아예 칠 수가 없거든요. 바람이 조금 찾아들고 나면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 주변이 지금 다 얼었다. 바람도 안 된다. 오늘 뭐 여기 작전 있어요? 군인 아저씨들이 내려가고 뭐 작전이 있나 봅니다. 하나씩 갔다 와. 추우니까 천천히 가. 뚝 줄래 제발. 그만 줘, 그만 줘. 아직까지는 바람이 전혀 안 그치고 있거든요. 예보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래도 한 풍속이 한 3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그거 예보 믿고 지금 차 안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이 넓은 장소에 원래 이 캠핑족이 좀 많은 곳인데 지금 차들은 네 팀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텐트를 펼치지 않고 있어요. 차 안에 있고 유일하게 한 팀 텐트를 펼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 폴딩 텐트 있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텐트만 유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현실 캠퍼 노실장입니다. 지금 제가 엄청 자주 가는 바닷가인데 지금 작년 가을에 방문하고 올해는 처음이거든요. 6개월 만에 지금 다시 재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필이면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바람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물론 아까보다는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불안해서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음식도 못 꺼내겠어요. 여기다가 텐트가 확 뒤집어질까봐. 지금 이제 시계가 11시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엄마는 지금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고 저는 이 텐트를 굳건하게 오늘 지켜야 됩니다. 저도 캠핑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이런 바람을 많이 맞아봤는데 그럴 때마다 바람 불 때 안 가야지 안 가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잊게 돼요. 이번에는 괜찮겠지 뭐 설마 뭐 이런 마음인데 오늘도 역시나 바람에 된통 당하고 있습니다. 기장시장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장 가니까 학꽁치를 팔더라고요. 썰어놓고 요거라도 씻어갖고 좀 입도록 할게요. 자, 사장님들, 다행히 지금 이제 12시 됐거든요. 바람이 아까보다 훨씬 잦아들었죠. 이 전등이 막 흔들리니까,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요거 조금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치팅데이거든요. 안 먹고 자면 안 돼. 오늘은 꼭 먹고 자야 되는 날입니다. 한잔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좋다. 이 학꽁치 이거 진짜 얼마만인가 모르겠다. 야, 맛있다. 기장시장을 정말 오랜만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기장시장은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 그 시장의 모습과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활기찬 해산물들을 활기차게 팔고 있는 그 아주머니들의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장시장 가면 기분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초장에 찍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간장은 이 회의 이 맛을 느끼게 하는데 초장은 초장 맛으로 묻혀버리기 때문에 해맛이 안 나요. 아니야, 그래도 바람 안 부니까 살 것 같지. 니도 아까 불안했잖아. 응? 올라오란 말은 아니고 니 줄 게 없다 인마. 아빠가 내일 줄게. 알았지? 야, 이게 양이 이리 많은데 이 기장시장에서 만원 줬거든요. 정말 만원의 행복이다. 잠이 안 와가지고 바닷가 내려가서 해루실은 아니고요. 그냥 뭐 있나 한번 구경만 한번 해볼게요. 앙이랑 같이. 와, 이게 미역밭입니다. 미역밭. 아까 기장에서 미역 살 뻔했는데 안 사길 잘했네. 물론 뜯어먹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신발을 안 신고 와서 지금 그냥 일반 신발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춥다. 자러 가자. 노실장! 어제 그 난리통에 그래도 잘 잤습니다.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자, 어제 밤늦게도 한 두세 팀 정도 왔거든요. 여기 카라반도 왔고. 자, 이 바다 제가 많이 소개시켜 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어항시설인데 방파제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이런 시멘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텐트 같은 거는 설치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작년에 여기를 정식으로 캠핑 야영장으로 등록을 해서 무려 전기시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도착해서 어젯밤에 전기시설을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의 비용은 평일날은 15,000원 그리고 주말에는 2만원을 받고 있고요. 싸죠? 전기까지 쓸 수 있는데 굉장히 싸죠.
자, 지금은 만조라서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방파제 끝으로는 이런 해변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가 수심도 얕고요. 애들 물놀이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래도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지붕이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개수대입니다. 손가락 치워야 되네요. 자, 노지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상적인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하기 전부터 여기는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던 단골 장소거든요. 근데 이만한 바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도 낚시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기가 감성돔도 올라오고 여기 중간에 있죠. 여기서 감성돔 잡았거든요. 자, 그리고 시즌이 되면은 갑오징어 그리고 쭈꾸미 이런 것들도 자주 올라와요. 어쨌든 낚시도 잘 됩니다. 저는 많이 못 잡아봤습니다. 자, 어제 밤새 바람이 그렇게 불더니 하늘은 정말 파랐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를 싹 끌고 갔나 봐요. 자, 바다 물 색깔이 그렇게 많이 맑진 않죠. 자, 이 이유는 자, 오늘이 칠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많이 들고 많이 빠지는 날이기 때문에 뻘물이 일어나서 그렇지 물은 굉장히 맑습니다. 여기도 새벽에 난로가 말썽을 일으켜 가지고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화력이 굉장히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화력이 약해질 이유가 없는데 보니까 심지가 달아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쓰는 난로 저거는 반사식인데 심지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안쪽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니까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가애들은 아직 잘 자고 있나? 어이? 한 놈 일났다. 밤새 어디 갔다 오셨나봐요? 예? 밤새 어디 갔다 오셨나봐요? 아, 새벽에! 새벽에 딴 데 가서 밥 먹고. 아, 그래요? 계시다가 없어지셨길래 가신 줄 알았는데 다시 오셨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이거 해도 너무 웃겨 차 안에서. 그쵸. 아, 바람 너무 많이 불더라 어저께. 예. 예. 아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네. 추웠어? 잘 주무셨어요? 아니. 왜요? 더웠어. 넌 덥고, 넌 춥고, 넌 완전 추웠어. 완전 추웠어. 이렇게 떨면서 잤어. 아, 연어를 준비해왔거든요. 이 연어를 그 소금에 절였어요. 그래야지 이 살이 탱실탱실해진다고 해가지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 좀 빠져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영상 잠깐 보시고 오실게요. 여보, 우리 꽃소금 있어. 자, 이렇게 1시간 재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연어에서 물이 많이 생겼거든요. 자, 이제 씻으러 갈게요.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숙성 시간은 8시간 이상 해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아, 내일 만나자. 제일 두툼한 놈에다가 연어를 여기다가 먹나? 와사비를 이렇게 싹 올리가 간장을 차라리 마요네즈 착착착착착 마요네즈 있는데 맛있나? 이게 소금에 절여놓으니까 간이 살짝 배어서 먹기가 조금 더 수월한 약간 비리지 않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비린내는 하나도 안 난다. 맛있다. 연어 이거만 먹다 보니까 느끼하지 않나? 물린다. 남은 연어는 구워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 조심을 하자. 인정. 구운 거 훨씬 맛있지? 구운 거는 구운 거에 맛이 있고, 생 거는 생 거에 맛이 있고, 닭걸레. 닭걸레. 사투리 안 쓴다네. 딱 그렇네. 구운 거는 구운 맛이 있고요. 생 거는 된 거에 맛이 있어요. 야, 서울 사람들이 생 거라는 말을 쓸까? 그건 뭐 하는 거야? 날거. 날거? 구운 거는요? 구운 맛이 있고요? 아니, 구운 거는요? 이거 자체가 억양이 이상하다니까, 지금. 요즘에 막 90년대 서울말 따라하기 유행하잖아. 그때는 막 뒤를 계속 올리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이거. 서울 사투리라 하대, 그거를. 날거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날거대로 맛있어요. 얘기해봐, 서울말로. 연어가요? 고등어 맛있나요? 자, 이제 설거지로 가입시다. 제가 사촌 해수욕장 올 때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이유입니다. 여기가 개수대하고 화장실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가져오면 훨씬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보나. 설거지하고는 손가락 터질 것 같아. 아, 여기 있네, 막걸리. 흥봉이도 엄마 좋아하는데. 알밤 막걸리. 알밤 막걸리? 맨 밑에 있지? 그치. 이건 뭐야? 폭주 쌀막걸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 안 먹는 끈이가 오늘 막걸리를 한 잔 먹자고 해서 막걸리를 사왔고요. 자, 막걸리하고 엄청 잘 어울리는 이 배추찜을 했는데 양념은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제가 양념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맛 없으면 그냥 저희끼리 먹을게요. 잘 어울리는가?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자, 요거 맛이 괜찮아서 레시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쪽파를 넣으면 좋은데 쪽파가 없을 때는 대파를 쪽파처럼 쪽쪽쪽 썰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간장 1스푼, 고추기름 1스푼, 굴소스입니다. 굴소스 1스푼, 그 다음에 설탕 1스푼, 간마늘 1스푼, 물은 2스푼, 식초는 3스푼입니다. 설탕이 잘 녹을 때까지 섞어주시면 돼요. 받으시오, 받으시오, 내가 대신 받아줄게요. 똘똘똘똘똘똘똘똘똘똘. 쓰다고? 오늘 쓰다 몇 써? 아, 해산 물래. 물만 잡아오고. 물 나도. 해산하고 물하고 잡아올게. 사원형을. 자, 이제 밥 먹고 빨리 바닷가 들어가서 바다에 뭐 있는지 구경하러 가입시다.
보여줘. 자, 작은 해삼 요거는 살려줄게요. 차량. 있었어. 여기 해삼 큰 거 한 마리 있다. 똥성게네. 아, 똥성게가 지금 철이죠. 여기 도매기 크다. 이거? 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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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돌아치. 잡아 불 땡겨. 못 잡는다 얘네. 아빠가 한 표를 건다. 야, 꼬리 잡으면 절대 못 잡아. 꼬리 잡아. 잡았다. 오오오 대박. 살려줘라 살려줘라. 그래. 야 빨리 물에 들어가.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야. 들어갔다. 어 큰 거다. 손으로 하지 마. 응. 손 잡았어. 와 이 딱 돌멩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예틱. 이게 예틱이라는 거야? 오! 오, 엄청 크다. 오, 이거 엄청 크다. 사이즈. 처음 보는 게인데? 오! 오! 어, 미안해. 그래도 한번 관찰을 하자. 야. 너는 몸에 비해 찌개가 너무 작구나. 자, 여기. 해삼똥이 있거든요. 해삼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끊겨있는 이런 것들 있죠. 이게 해삼똥이거든요. 이 주변에는 해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돌 아니면 이 돌 밑에 있을까요? 이 돌 아니면 이 미역 사이에 있겠지? 일단 미역 사이를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어, 여기 있다. 바로 있다. 여기 있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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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이거 또 크다. 어, 맞아, 또 작아. 우와, 그 저거 엄청 크다. 대박. 지나가세요. 약간 더 반대편으로 가. 싫어 싫어요. 우리 아들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갈래요. 오 시원하다. 우와 이번엔 잘 땄다. 완전 잘 땄다. 자 여기 지금 색깔이 빨갛게 진한 색이 있죠? 얘는 앙컷. 그리고 약간 희끄무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수컷.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얀은 이쪽에 있죠? 이게 수컷, 이게 암컷. 이게 아마 수컷의 정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찝찝하긴 하다. 해삼은 없더니. 해삼 쳐봤는데 네 번째 씻고 있는데 와 여기 돈 주고 사 먹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 우니가 비싼 이유가 이 원재료가 비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건비가 비싼 것 같아요. 암놈이 낫네. 이게 지금 짜고 쓰고 비리다. 해삼킬러. 해삼킬러. 전생에 뭐 했길래 해삼을 이렇게 좋아하지? 응. 나는 얇은 거 주는데 두꺼운 거 안 주고. 꼬덕거리는 거. 응. 꼬덕꼬덕하지? 응.
저 예티 개인가 뭐 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해삼들이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몸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커지는 그런 형태를 그러면 맛이 없더라고. 또 얇은 위협을 거... 안 느껴서 그럼 두껍단 말이가. 어, 원래는 이런데 몸태가 위협을 느끼거나 뭐 하면은 얘가 몸이 얇아지면서. 그러니까 니도 가면 위협을 좀 느껴가. 몸이 얇아져. 터져가지고 내장 막 나오라거든. 나는 위협을 안 느꼈나 보다 살면서. 남한테 위협만 주고. 그렇지. 서방님 잘 만나가지고 인마 이 자연산 해삼도 먹고 인마. 응? 자 여기서 바다 와 정말 예쁘다. 어 날씨가 좋다니까. 세상에 응. 어저께 그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 어제 밤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분담을 좀 해야 됩니다. 아 여보 설거지 담당. 너 설거지 담당. 나는 텐트하고 차 안에하고 정리할게. 오케이? 자, 철수 준비를 하다가 해가 너무 예뻐서 역시 노을 맛집이란 말이야. 응? 맞는다. 엥가이 들으라 엥가이. 자 저희는 머문 자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우리 갈게. 간다. 재밌게 놀아. 잘 살아. 엄마. 이게 무슨 일이고? 몇 개를 먹었노? 안만 치팅데이라지만 이게 너무 심한가 이거?